진짜 뭐 아주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장르가 다 들어가 있네 이 노래 안에. 자, 또 노래 잘 들었고요. 그럼 계속해서 또 어떤 주제가 남아 있는지. 네, 하나가 남아 있네요. 예. 자, 키워드로 알아보는 그때 그 시절 이어집니다. 볼까요? 반공. 아, 예, 예. 반공. 반공 있었죠. 덧붙여서 반공 방첩. 예, 그렇죠. 방, 방첩 있었어요. 있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참 간첩 많이 잡히고. 때려 잡자. 그리고 뭐 위장 간첩도 있었고. 네. 위장 간첩도 있었죠. 위장 간첩 이수근. 그래서 그렇죠. 그때 이제 다시 잡히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기사가 기사 그 기사가 기억나세요? 그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어쩐지 수상했다. 위장 간첩 이수근.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네,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삐라 주시면은 연필 줬어요. 아, 삐라 주면 학교에다 갖다는 거. 아, 삐라. 저는 네. 참 궁금했어요. 뭐 삐라 주시면 신고해라 뭐 이랬었는데 네. 연필 줬죠. 삐라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오, 진짜요? 예. 네, 진짜 삐라가 많았는데. 많았어요. 동네가 어디신데? 마포. 많았을 텐데. 저는 미아리 살았나? 전방이라서 그런가? 거기 서울에서도 미아리 엄청 많이 떨어졌어. 미아리는 많지. 미아리 많았어요. 네. 저는 서적회사 있는데 이렇게 그 효창도 구장 막 효창도 이쪽에서 많이 놀았는데 삐라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삐라가 굉장히 많아. 저도 주셨는데. 주소는 파출소 갔다 오면 연필 학교에 갔다 오면 학교에 파출소에는 뭔데? 연필 줬어요. 판타스. 저희 신랑은요. 삐라를 주셨는데 네. 다발로 있더래요. 이게 웬일인가? 그럼 연필이 몇 개야? 아니,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가지고 딱지를 만들어서 나중에 아깝다, 안타깝다. 그거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 좀 수상하다고 좀 걱정이 됐었을걸요 아마? 친구들한테 나눠줬으면 뭐 그렇죠, 연필 막 몇 탄씩 네. 가져왔을 텐데. 아, 그랬군요. 방공. 그 당시에 그 방공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글짓기 대회도 있었고 민변 대회 있었고 민병이 위한 민변 대회 대표적이고 네. 또 그림 포스터도 만들고 네. 생각나는 페어가 있었어요. 네. 아, 네네. 네. 엄마, 아빠, 누나, 동생 다 같이 간첩 잡아 150만 원 상금 받자. 150만 원. 네, 그때 굉장히 큰 돈인데. 150만 원 아니야. 네. 그때가 150이었어요? 예. 네. 기억력이 참 좋으시네요. 이제 다 거의 돌아오셨네요. 네. 저도 100이면 100이고 200이면 네. 150은 150만 원. 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이렇게 몸 이렇게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는 게 그 뭐가 있냐면 이제 수상한 사람 잡는 게 써 있었어. 써 있었어.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신발에 흙이 많이 묻어있는 사람, 네. 머리칼이 많이 젖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 무조건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노래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6.25 때 없어졌다. 최근에 나타나는 차. 그렇지. 그때 있었어요. 밤늦게 난 몰래 북계방송 듣는 차. 그렇죠. 그랬어요. 노래 있었어요. 이불 뒤집었어요. 간첩 잡아 상금 타자. 상금을 타면 혼자서 쓰지 말고. 네? 그런 거 있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있었어. 맞춰서 이렇게 그냥 맞춰서 사랑하는 친구에게 양복도 해주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 노래 기억 안 났어요? 그 노래 아니 간첩 잡아 상금 타자 이거 있었어요. 아 진짜요? 뭐 그때는? 그래서 뭐 표도 뭐 아빠는 간첩 잡고 네. 엄마는 신고하자. 맞아. 이웃에서 이상한 사람 또 수상한 사람 있으면. 무조건 신고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열 중에 몇 사람은 정말 간첩이거나 내려와서 낙하 간첩. 그러니까 저는 간첩으로 오인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저 이렇게 카빈총 들고 나한테 이렇게 손들어라는 적이 있었는데. 왜요? 아 제가 저기 직장 첫 직장 이제 중간에 군산이라는 데서 조선소에서 이제 직장을 다녔는데 서울로 출장 가면 조선소가 크니까 무전기라는 게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무전기로 하면 그 무전기를 고치려고 이제 서울을 가져가려고 그래도 왔다 갔다 했는데 마침 그 집이 제가 자취하는 집이 자주 있지 못하니까 또 돈을 잘 쓰고 이제 동네 사람이 놀 때는 돈을 잘 쓰고 그다 스탠드바 공작금이다 이렇게 했어요. 네, 스탠드바 돈 잘 쓰고 자취를 하는데도 주로 잘 안 입고 옷 좋은 옷 입고 근데 이렇게 칙칙칙 하는 게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인집 아줌마가 날 유심히 봤다가 제가 간첩 같다 이제 큰 돈 벌겠다 생겼다 생각. 근데 그때 나는 경찰들이 경찰복만 입는 줄 알았었어요. 그때까지 그 전까지만 해도 사복 경찰이라는 걸 몰랐어. 아니요 군복을 입고 있잖아요. 경찰도 군복 있어요. 아실 거 아니에요. 경찰이 있잖아요. 그 군복 있어요. 카빈총을 들고도 경찰이
저도 저도 이해가 떨어 내가 보니까 이게 왜 이러냐 왜 이러나 그랬어요. 야, 그걸 제가 간첩을 오인 받아가지고 이게 무전기 있지 딱 맞는 거야. 돈 잘 쓰지 주인이 봤을 때는 그리고. 잘 자주 서울 왔다 갔다 다니고 미남 간첩 나타났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 진짜 불려갔었어. 미남은 무슨 미남이지? 옛날에 봐도 그때 많이 걸렸을 것 같아. 미남은 걔. 아 왜요? 미남은 아 미남은 본인이시고 참. 아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내 이름이 아 정말 반공. 아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이 이승복. 저 평창 가면 이승복이 생각했는데 진짜 그때는 기념관이 있죠 지금. 무장공부도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무장공비 있었잖아요. 김신조 대표적인 거고 지금 뭐 선교활동 다니지만은 진짜 지금은 이제 어느 한 사람 없었어요 방구에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간첩 잡았다는 얘기를 없어요. 간첩이라는 말도 없고 반공이란 말도 없어졌죠. 안 쓰죠. 승공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승공통일. 그래 승공 맞다. 승공통일. 진짜 이상한 얘기만 해. 멸공. 아 승공 있었어요. 멸공, 승공 다 있었습니다. 네. 공부를 못해가지고 잘 기억 못하죠. 하버드 났어요? 나도 하버드 났어요. 네. 두 분은 뭐 네, 어렸을 때 방공 훈련 해가지고 연막탄 터트리고 막 책상 밑에 들어가고 이런 훈련도 오, 그것도 있었어요? 네. 맞아, 맞아, 맞아. 네. 야, 우리 뭐 바퀴벌레 잡았던 했지? 그것도 안 했어. 그랬군요. 자, 어떻든 네. 이제 이렇게 추억을 되짚어 본다는 것은 굉장히 그 유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